우리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는 게 주기적으로 온다 그러죠.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을 나라가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때는 수요가 많을 때도 있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고, 어떨 때는 공급이 굉장히 많은데 뭐 찾는 사람 별로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불황이 오기도 하고 호황이 오기도 하고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크게는 뭐 한 4~50년 주기로 이렇게 주기를 탄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렇게 주기를 타는 동안에 미국이 한때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주기를 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무너질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공황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은행들이 한 6천 개 문을 닫았어요. 그냥 속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10만 개 기업이 파산했어요. 은행이 문을 닫고 기업이 파산하니까 실업률이 어마어마했죠. 미국 인구의 절반이 잡을 잃었어요. 헤어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1933년에는 그랬다 그래요. 은행이 없는 주가, 그 스테이시 28개인가 됐대요. 그 주 안에 은행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주가 28개 미국이에요. 미국이 완전 무너졌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돌파구가 없으니까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리에서 수도 없이 뛰어내리고요. 가장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대공황은 유럽으로 퍼져나갔어요. 유럽이 같이 흔들렸죠. 왜냐하면 한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서로 무역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유럽으로 가서 유럽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요. 더군다나 그 후진국들은 뭐 말할 수가 없었지요. 이런 이제 처참한 광경이 상황이 이제 벌어졌었어요. 그게 1930년대였어요. 저는 지금 미국 교회를 보면은 영적인 대공황이 온 것 같아요. Spiritual Great Depression이 온 것 같아요. 영적인 공황이에요. 1년에 교회가 4천 개씩 문을 닫는데요. 매일 에브리데이에 3,500명씩 교회를 떠나요. 지금 미국 그러고 있거든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럼 이게 미국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 여파가 어디로 가요? 미국의 영향을 받았던,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았던 세계 교회가 같이 흔들려요. 미국 교회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 교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뭐 통계들 계속 나오지요. 답답하니까 계속 통계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책이 없으니까. 한국교회 주일학교 절반 이상 주일학교 자체가 없다 그러죠. 그렇게 심각해졌어요. 보통 우리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한국에서 자라셨던 분들은 뭐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추억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친구 따라서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갔더니 뭐 연필도 받고
공책도 받고 그런 추억이 누구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든 않든.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다 있었어요. 주일학교가 있고 거기에 푸짐한 상품도 있고 적어도 내가 한두 번은 교회 가서 친구들과 함께 그런 혜택을 받은 적이 있고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세대가 되어졌어요. 심각하지요. 그래서 영적인 대공황이 왔어요. 또 미국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면은 그 파장이 어디로 가겠지요? 미국이 영향을 주고 있는 각 나라들에게 그 파장이 그대로 전달돼요. 미국이 힘든데 본토가 힘든데 지금 파송 나가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대공황인데 미국발 영적 대공황. 미국에서 시작된 영적 대공황이에요. 미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Great Depression이 왔을 때 그때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었어요. 이걸 그냥 둘 수가 없었지요. 미국이 이제 주저앉게 됐어요. 원래 그 자본주의는 그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놔두는 건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깊숙이 관여했지요. 그래서 만들었던 정책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딜이라는 정책이에요. 뉴딜. 이제 사람들이 잡이 없으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에 어마어마한 대규모 토목공사들을 시작했어요. 테네시강 유역에 엄청난 토목공사들을 시작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라스베가스 바로 옆에 있는 후버댐을 만들었어요. 이게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토목공사였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토목공사를 했어요. 그 규모가 저도 그 후버댐을 자주 가봤거든요. 그 밑에 지하도 가보고요. 그 발전소도 들어가보고 뭐 투어를 해봤었는데 대단하죠. 거기에 콘크리트를 들이부었는데 그 콘크리트 양이 얼마나 되냐면 뉴욕에서 LA까지 4차선 왕복도로를 다 깔고도 남는 콘크리트를 부었어요. 대단하죠. 그 원래 로키 산맥에서 로키 마운틴에서 봄이 되면 물이 이제 급히 녹아서 막 내려오는 물을 딱 가뒀어요. 그리고는 그 물을 서던 캘리포니아, 소켈 쪽에 농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샌프란시스코 5, 그 프리웨이 5나 타고 올라가면 다 농장이잖아요. 예, 거기에 물을 대요. 캘리포니아와 네바라와 그리고 또 애리조나 이 지역에 물을 다 공급해요. 어마어마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수만 명이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긴 거죠. 일자리가 생기니까 뭐가 와요? 인컴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된 소비가 뭐 물건을 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돌아가지요. 다시 공장들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은행이 다시 활발해지죠. 예, 그게 뉴딜 정책이었어요. 비디오 클립 잠깐 보시겠어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구의 문명이 다 무너져도 마지막까지 버틸 건축물이라 그러죠. 예, 대단한 거예요. 전에 저희 아버님 모시고 저기를 갔었어요. 그리고는 지하에 가서 저 발전소를 같이 투어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전에 그 한전에 계셨거든요. 한국 전력 주식회사. 그래서 저런 걸 저런 시스템을 잘 아세요. 그래서 보시더니 저런 어마어마한 규모는 상상을 못 해봤다 그러세요. 네. 저런 대규모 토목 공사들을 통해서 뉴딜 정책이 나름 성공을 해서 4년 뒤에는 디프레션 여기 전 상태로 꽤나 많이 회복을 해서 지금 미국이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지금 다시 일어선 거예요. 저는 지금 미국에 부닥친 영적인 대공황, 교회들이 속속들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떠나가고 있는, 붙잡을 수가 없는 이 상황. 여기서 한두 교회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은행 몇 개가 우리는 고객 관리 잘하고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은행은 아직 괜찮은데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들마다 각자 뭐 전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교회가 생존하려고 많은 몸부림을 해요. 그런데 개교회들이 힘을 쓴다고 해결되지 않을 그런 문제예요. Great Depression이에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혼자는 못해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제2의 종교교회 같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는 같이 함께 그걸 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시스템상 그렇게 되질 않아요. 원래 미국 교회는 개인주의가 강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교회예요. 함께 모여서 하지 않아요. 어느 것도. 예. 뭐 대회 하나에서 한번 모인 거는 거 있죠. 그런데 늘 일회성이에요. 한 번도 같이 모여서 뭘 해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어요. 미국 교회의 슬픈 아이러니.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공립학교에서, 퍼블릭스쿨에서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그걸 막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얘기를 하죠. 미국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 집에서는 기도하지 않는데요. 자기 자녀들에게는 성경을 안 가르친대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얘기만. 슬픈 아이러니래요. 또 크리스천들이,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이렇게 뿌듯해하는 게 있어요. 모든 화폐에 뭐라고 적혀 있죠? In God we trus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In God we trust.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돈에 모든 화폐에.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이제 Thanksgiving 시즌이 되면은 쇼핑 많이 하시죠. 그럼 이번에 뭐 Black Friday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불 들고 쇼핑몰 가시면은 뭐 별로 살 게 없지요. 그런데 그 100불이 교회 왔을 때 헌금하려고 하면 엄청 큰 거예요. 슬픈 아이러니래요. 미국 교회의 슬픈 아이러니. 또 부모들이, 자녀들이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굉장히 막 안타까워해요. 시간을 규모 있게 잘 써야지 교회, 뭐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네 인생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정작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면 충격을 받는데요. 우리 애가 왜 갑자기?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따로 있다고 가르쳤잖아요, 지금까지요. 슬픈 아이러니래요. 그리고 낙태 반대 얼마나 많이 해요. 생명을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낙태 클리닉 앞에서는 시위할 때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든대요. 그런데 입양기관의 자원봉사 라인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돕지 않는 거예요. 반대만 해요. 예, 미국 교회의 슬픈 아이러니.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Remnant Conference in America, 그래서 RCA, 매년 해마다 모인 지가 이제 그 20년 가까이 돼가는 거예요. 늘 교회들은 자기 교회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함께 모이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돼가요. 같이 모여요.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흩어져 있는 복음 가지고 시대를 바꿀 우리 젊은이들이 같이 모이자. 그래서 World Remnant Conference를 해마다 해요.
그런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해가 지나면서 점점 많이 모여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RCA는 가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은혜 조금 받고 오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미국에 spiritual great depression이 왔다고 믿고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추수 때에는 같이 모여야 된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밖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종교 색깔만 있지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답이 없어요. 목자가 없으니까 아무 데나 가요. 그리고 기진해요. 쓰러져요. 길이 아닌 데를 막 다니니까. 그래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기도하라 그러죠? 추수 얘기를 하시면서 신약에서는 추수 얘기를 꺼내시면서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보통 우리 땡스기빙에 그거 하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니까 뭐 호박도 두 개 있고 뭐 사과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 그 바구니 이렇게 놓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추수감사 막 그렇게 교회들마다 하지요. 예수님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 주셨어요? 영적인 의미 집어넣어 주셨어요. 밖에는 추수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사람들은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는데 빨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도해라 니네들.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모이는 거예요. RCA에 뭐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영적인 Great Depression에 빠져서 기진맥진해 있는 이 나라가 이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파장이 전 세계로 막 나가는데 기진맥진한 파장이 막 흘러가는데 일꾼을 보내주세요. 기도해라.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RCA예요. 영적 무기력이 회복되어지고 함께 모였을 때 사명이 확인되어지고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학교 다니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좌업을 갖는 거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는 거구나. 그거 확인하는 그런 집회예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전에 CCC를 UCLA에서 만들기 시작했던 그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썼던 아리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 세기 동안에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대추수들이 있었었대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대추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추수는 언제 왔냐면은 굉장한 가뭄 뒤에 왔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 그 뒤에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대추수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A careful study of Christianity confirms that throughout the centuries there have been times of great spiritual harvest followed by times of spiritual drought. 그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히 가뭄이 들었을 때 이거 다 끝났다고 싶었을 때 다 무너졌다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추수를 시작하셨대요. 그때가 지금이라 그래요. 막 무너지고 있을 때 영적으로 이게 큰 공황이 왔다 큰일 났다. 이때 하나님 뭐 하세요? 뭘 준비하세요? 대추수를 준비하신대요. 우리가 그 부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RCA예요. 여러분 지난 8일에 캘리포니아에 또 산불이 났어요. 해마다 나는 산불이 이번에는 굉장히 커요. 면적으로 시카고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이 다 타서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이번 산불에는 사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100여 명이 죽어갔고요. 1000여 명이 지금 실종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막 그렇게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산타이나 바람이 뭐 거세게 부니까 이게 박자가 딱 맞아떨어져요. 굉장히 건기가 오고 그 다음에 산타이나 바람이 확 불어요. 그러면서 산불이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보니까는 뭐 집이 전에 집이 타진 않고 그 산림이 많이 탔는데 포레스트가 탔는데 이번에는 집이 만 채가 넘게 탔어요. 주택이 다 탔어요. 주로 산 밑에 있는 주택들이 큰 주택들인데 다 탔어요. 그리고 다른 건물들이 한 2,500채 그냥 타서 없어졌어요. 전소됐어요. 그래서 그 신문들 여러분 보시면 막 그렇게 뉴스 막 나와요. 대기 오염이 얼마나 지금 심한지 인도의 콜카타 그 지역이 전 세계에서 오염이 제일 심한 도시래네요. 인도에.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의 다카 그 두 도시가 오염이 제일 심한데요. 그보다 훨씬 심하대요 지금. 그 불난 지역과 바람이 위로 부는지 그 샌프란시스코 그 인근 지역. 그래서 학교 다 문 닫았잖아요. UC 버클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학교, 초등학교 다 문 닫았어요. 왜냐하면 거의 질식 상태래요. 질식 상태. 왜냐하면 산림만 타면 좀 나은데 집이 같이 타니까 그 안에는 뭐 유독 그 물질들이 같이 타요. 카펫도 타지요. 페인트도 타지요. 뭐 이렇게 유해물질 플라스틱도 타지요. 다 타니까. 그리고 원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시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어제 왔잖아요. 왔어요. 너무 급하니까. 다 둘러봤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해보겠다. 그랬거든요.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겠다. 왜요? 급하잖아요. 미국의 영적인 대공황 보면서 우리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야 되는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복음주의는 영적인 대안 제시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복음주의 안에서. 이게 대안이다 했으면 좋은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복음주의 잡지들 보세요. 요즘 나오는 뭐 크리스천의 투데이나 아리클들은 계속 써요.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알지요. 근데 이거다 이렇게를 못해요. 그런 아리클이 없어요. 우왕좌왕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 세상은 구원할 가치가 없고 우리에게는 힘이 너무 미력하다. 지구는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어차피 멸망할 운명이니까 그 중에서 소수의 영혼을 구원해내면 족한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아마 이런 시대를 놓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평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렘넌 운동은 21세기. 세상을 위해서 우는 복음주의권의 양심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대가 무너지면 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모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줬던 땅이기도 해요. 복음이 없던 한국 땅에 복음을 전달해 줬던 고마운 나라죠. 또 우리가 또 이 땅에 하나님 은혜로 오게 됐어요. 또 함께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많은 빛도 있어요. 이 땅이 어려울 때, 영적으로 흔들릴 때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역사의식이에요. 제가 한국 땅에 일찍 왔던 어떤 한 젊은 선교사의 글을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캔드릭 루비라는 사람인데 1907년에 처음으로 한국을 왔었다 그러죠. 25살, 결혼하지 않은 처녀. 한국말을 배우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생명을 잃었대요.
죽어가면서 애절한 그 유언을 남겼다 그러죠. 내가 혹시 죽더라도, 내가 젊은 나이에 제대로 시작해보지 못하고 죽는데 내 대신 나를 파송했던 텍사스가 다른 젊은이들을 대신 보내줬으면 좋겠다. 나는 끝을 못 맺히고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썼던 글이 있어요.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조선 땅은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가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씨앗으로 인해 내년이 되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의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은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대가 아플 때 같이 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알세이 추수할 일꾼들을 서로 만나고 서로 네트워킹하고 사명을 확인하는 소중한 집회가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다스리는 모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를 한 시대를 살리는 귀중하고 막중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의 고유의
사역인 시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파트너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그 은혜 감사해서 주 앞에 나와 예물 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주님 마음 드린 주의 귀한 권속들에게 주께서 큰 힘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한 시대에 공황이 오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들을 보며 아파하게 하시고 마음에 담게 하시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한 시대를 살리는 거룩하고 귀한 일에 불러주심을 감사해서 드린 귀한 예물 받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홀되지 않고 가슴에 담고 세상을 향해 출발하며 또 알시 떠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